참으로 굴욕과 고통으로 점철된 13년이었습니다. 30세의 요셉이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나오는 과정을 생략한 채 우리가 결론만 딱 보니까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13년을 기다린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순식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어떤 중간 단계 없이 갑자기 요셉은 감옥에서 총리로 점프합니다. 도약해버려요. 먼저 풀려나고 자유를 얻고 초급 관리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노예도 아닌 죄수에서 총리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면 인간의 힘으로 30년, 50년 해서 될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이죠. 그 1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때 경솔하여 가족들을 화나게 했던 10대 소년이 이제는 재치와 지혜의 진술을 지니게 된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눈물 골짜기는 영혼을 단련시키는 훈련장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13년 동안 그는 각종 정치범들을 대하면서 나라의 사정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요. 또 애굽 말에 대해서 아주 능숙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수장이 모든 일을 그에게 맡겼기 때문에. 13년은 길지도 짧지도 않은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므로 13년의 그 과정 속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 과정 중에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모세를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13년이었지만 모세는 4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시간이 또 달라요. 그러므로 내게 임한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고 바로 오늘 충성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서 섬겨야 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귀 기울여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돌보는 거.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니 바로의 일도 도울 수 있게 된 것이죠. 뭐 바로라고 더 잘 봐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늘 하던 대로 도움을 준 거예요. 그러한 요셉의 중심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가 기회를 얻게 되죠.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이었던 이집트의 이 왕, 태양의 아들 앞에 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너 해몽을 잘한다고 들었다. 정말이냐 그럴 때 기회주의적인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 몇 번 잘해봤습니다. 정확하게 맞던데요. 이렇게 자기 홍보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자기가 사면될 길이 열리니까요. 또 왕의 호의를 얻어가지고 좋은 선물을 받을 줄 어떻게 합니까? 요셉 보세요. 이렇게 얻은 천운을요. 아무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영광을 강조하는 데 써요. 16절 보세요. 정말이냐? 너 꿈 잘 푸냐? 그러니까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했습니다. 배하, 이 몸이 해몽할 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여기까지만 듣고 파라오가 그럼 가!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면 지금 파라오가 흥분 상태니까 너와 너 추천하는 분들 다 죽여! 이래도 이상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왕의 꿈을 풀이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기저기 부안해동하지 않고 기회주의적으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지 않는 거죠. 딱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작은 일을 대할 때도 주님을 섬기듯 오늘을 기다릴 때도 하나님이 이미 나를 여기서 풀어주신 것처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중심이 13년 동안 준비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앞에 서서 총리가 된 요셉 그것만 꿈꿔요. 아니요. 그 13년을 쭉
확실하게 보내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그 시간은 비밀입니다. 성경에 기록 안돼 있잖아요. 그 시간은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기 전그 30년이 비밀처럼 남겨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비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부의 일들을요, 침실 안에서 일하는 일까지 다 공개하는 것은 바보예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자기들만 공유하는 얘기가 있어야 된다고요. 모세의 40년 광야에서의 준비 기간 보세요. 살인자의 신분으로 돌아왔다가 민족의 영도자로 돌아오죠. 근데 그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바울도 보세요. 바로 사역에 투입될 수 있었지만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야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이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회심과 준비 기간에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그런 시간이 주어졌다면 감사로 하세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잘못해서 벌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훈련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만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요. 이제 막상 총리가 되면요. 요셉은 정신없이 바쁠 거거든요. 어쩌면 그 13년이 그리웠을 수도 있어요. 그땐 좀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탁월한 사람들이 자기의 그 훈련의 시간들을 생각하며, 아, 그때 더 기본기를 다질 걸, 이런 얘기하는 걸 제가 종종 듣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든 낮은 눈물 골짜기에서 13년에 40년에 3년의 시간을 허락하시든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비밀의 시간. 여러분은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람 앞에서 다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하시잖아요. 우리는 어느 정도 얘기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줄 거라고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안에 충성하며 침묵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예언자입니다. 그렇죠? 앞날을 예언하고 꿈을 풀이하니까요. 또한 그는 지혜로운 통치자입니다. 이제 바로 다음에 애굽이 높은 사람이 됐으니까요. 예언자와 지혜로운 통치자의 전형, 나라를 구하는 구원자, 이게 요셉입니다. 이런 요셉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는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죠. 왜냐하면 예언자와 가장 위대한 예언자와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요셉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기근이 닥치니까 바로가 뭐라 그래요? 요셉에게 가라. 우리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니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께 가라. 예수에게 가라.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기근에 빠진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 허덕이지만 우리는 생명이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 은혜가 없어. 허덕이지 않습니까? 예수께 가면 우리의 완벽하신 요셉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십니다. 제가 오늘 적용점을 여러분과 좀 살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므낫세예요. 므낫세 뜻이 뭐라고요? 있게 하셨다. 잊음. 에브라임은 번성이란 뜻이죠. 므낫세 잊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총리가 되자마자 요셉은 발빠르게 움직여요. 애굽 모든 나라를 시찰합니다. 긴 여행이었을 거예요. 이제 정신없이 뛰어야 돼요. 저 같으면요. 술 맡은 관원장한테 따져 묻고 보디발의 아내한테 보복하고 보디발한테도 서운함을 표현하고 그럴 거예요. 어쩌면 암살자들을 고용해가지고 자기를 판 형제들
잡아오라고 시켰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다 잊었어요. 다 잊었다고요. 다 잊었어요. 그런 지금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옛날 과거에 매여 있을 수 없고, 또한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녹여주셨기 때문에 그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돼. 이해가 되세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소위 사람들이 상처와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 다 잊어요. 잊는다고요. 목사님, 제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모르셔서 그래요. 저는 그 인간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가해자였으나 사실은 그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도 역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내게 그런 것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주 예수님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처다들을 므낫세라고 이름 지은 것은 요셉이 신앙 고백이에요. 요셉은 또뭘 잊어요? 내가 잘한 거, 내가 잘난 거, 내가 충성스러운 거, 내가 잘 견딘 것도 잊어요. 이 정도면 됐지 하고 교만 떨지 않고 총리로서 부지런히 섬기며 일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나에 대해서도 잊어요. 나한테 잘못됐던 사람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고, 나 잘한 것도 잊어버려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야. 여러분, 이게 바로 신자의 태도 아니에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거. 과거에 딱 발목이 잡혀가지고, 아,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야,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옛날에 그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나 용서해 줄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바보예요. 요셉은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정확히 보여줍니다. 나 잘한 것도 있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도 있고,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는 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잊으셔요.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잊는다는 게 맞지 않죠. 그러나 역설과 같은 진리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믿고 회개하는 자, 자백하고 고백하고 엎드려 자복한 자의 죄를 잊어버리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억도 하지 않으리라. 문제 삼지 않으리라. 어떠한 죄에 대해? 회개한 죄에 대해. 우리 하나님은 잊어버리시는 분이세요. 동시에 우리가 주님을 섬겼던 것은 잊지 않으시죠. 다 넘치는 상으로 갚아주시죠. 그게 바로 에브라임의 뜻 아닙니까? 번성케 하신다. 이 순환의 땅에서 번성케 하신다. 그러므로 이 잊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하루 내내 좀 같이 묵상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혹여라도 좀 잘한 게 있다면 그건 다 주님의 덕입니다. 저에 대해서는 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힘들게 하는 그 과거의 상처, 과거의 일들,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은혜로 다 잊게 하소서, 은혜로 덮어주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우리 성도들의 뒤를 따라,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제가 성도들을 만나보면요, 정말 이걸 실천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슬픈 인생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문제되지 않냐고 물어보면은요, 다 잊어버렸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잊게 해주신 거예요. 술 맡은 시종장 보세요. 2년 동안 잊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기억나게 해주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세요. 혹시 과거의 일들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분들, 주께서 이 잊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에겐 할 일이 있거든요. 죄에 빠진 자, 중독에 빠진 자의 가장 나쁜 문제 중 하나는 거기 매여가지고 그 죄책감과 수치심을 해결하느라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기회와 가능성들을 탕진하고 낭비하는 데 있어요. 주님은 군사로서 나아가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그냥 침대에만 있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주께서 이 잊음의 은혜를, 친히 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잊음의 은혜를 주셔서 은혜는 기억하고 나와 상처에 대해서는 잊으며 앞으로만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